재활용 나눔장터인 보물섬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무각사업 시민주차장과 산책로 일원에서 올해 첫 개장을 했습니다. 이날 장터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 등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판매 가능한 중고품 등 각자 가정에서 가지고 나온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판매됐습니다.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되는 보물섬은 지난 2009년 무각사 주지인 청학스님의 제안에 따라 광주지역 4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의기투합해 처음 문을 열었으며 올해로 개장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무각사 보물섬은 매주 토요일마다 개장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세계 아동기구 유니세프에 모든 전액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민뿐만 아니고 지역민들께서는 이 보물섬 장터를 이용하셔서 싼 물건도 사시고 또 어린 애들도 같이 함께 오셔가지고 예, 그 장터를 이용하셔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설 매장 기부금과 토요장터 판매 등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유엔 아동 협력 기금 유니세프에 전액 기부됩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